안녕하세요. 여기가 대학로야. 지금 누군가의 콘서트에 내가 지금 왔는데. 형님, 아 오늘 콘서트 오늘 콘서트 오셨잖아요. 형님 콘서트잖아요. 아 그렇죠. 네. 내가 부탁을 했어요. 정말 이 원래 저는 소극장 콘서트하면 게스트 원래 안 세우지 없이 하는데 이번에는 그 왜 요즘 손님 안 내가 모셔서? 너무 아니야.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단 모든 걸 갖춰야 돼. 노래 잘하고. 우리 현진영을 그냥 댄스 가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인정하는 보컬이에요. 노래를 정말 잘해. 형님 왜 그러지 오늘? 아니 진짜 진짜 정말 잘해. 우리가 또 친해진 계기가 있어. 우리는 정치적으로 묶여 있거든. 어 박상민 형이 형 사진 찍었잖아. 어? 진짜 너도 그렇지. 모르고 갔지. 어 나도 거기 있었어. 사실 그것 때문에 친해진 건 아니고 워낙에 뭐 같이 활동도 같이 많이 그럼. 하고 그리고 많이 봤어 형하고 업소에서도 보고 내가 어디 누구 가수 게스트 나가는 거 봤어? 그럼 네, 저번에 형님 콘서트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요즘 어때요 형님 그냥? 솔직히? 어 솔직히 얘기해봐. 솔직히 저 지금 와이파이도 안 돼요. 아주 뒤집었어요. 7개월 동안 진짜 노래 한 번도 못 하고 노래를 단 한 번도 안 하니까 일단 모든 게 다 꼬였죠. 꼬였어요. 공연에 대한 연습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했고 이것저것 또 재미난 게 뭐 이런 뭐 대단한 게스트도 있지만 오프닝 무대가 또 재밌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첫째 박가경이고요. 저는 둘째 박소연입니다. 아. 이번에 아빠가 소극장 콘서트 하게 되었으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 오셔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아빠가 오랜만에 콘서트를 열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 아빠 화이팅! 따봉! 뭐 제가 공연은 8월 16일까지 합니다. 8월 16일까지 하는데 전 다른 가수하고 또 틀려요. 뭐 공연 와주세요.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는 가수가 아니에요. 아 진짜 아,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.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예요. 대학로 어디라고요? 아 여러분 제가 30주년 기념으로 제 에세이집이 나왔어요. 불살랐어. 그 이렇게 보통 사람들 보면 뭐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막 그러잖아요. 저는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. 구질구질하게 뭘? 그걸 눌러달라고 그래요. 그냥 도와주십시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.